우리나라에서 태아의 성별을 점치던 풍습은 고구려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구전으로 전해지다가 본격적인 기록은 주로 조선시대에 나타나게 됩니다. 임신과 태교에 관련된 내용은 동의보감을 비롯하여 향약집 선방, 태산유로, 의방유치 등 의서뿐 아니라 증보살림경제, 규합총서 등 일반 책에도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아 성별에 관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 태아가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하는 방법, 둘째, 임신 중 딸을 아들로 바꾸는 방법, 셋째, 아들을 임신하는 방법입니다. 태아가 딸인지 아들인지 구분하는 방법을 종합해보면 부인의 배를 만져보아 잔을 엎어놓은 듯하면 남아, 팔꿈치처럼 울퉁불퉁하면 여아이다. 임신부를 남쪽을 보고 가게 하고 불렀을 때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남아,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여아이다. 임신부가 화장실을 가는데 남편이 뒤에서 불렀을 때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남아,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여아이다. 임신부의 청맥이 왼쪽이 크면 남아, 오른쪽이 크면 여아이다. 임신부의 왼쪽 가슴에 멍울이 있으면 남아, 오른쪽 가슴에 멍울이 있으면 여아이다. 이것은 허준의 언해 태산지묘에 기록된 내용이며 다른 책들의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증보살림경제에는 임신부의 두 눈 아래가 희고 빛나며 코끝에 빛이 밝고 인당 부위가 윤택하면 아들이고 두 눈 아래가 푸르고 어두우면 딸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왼쪽 맥이 빠르면 아들, 오른쪽 맥이 빠르면 딸이라고 소개합니다.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양에 해당하는 왼쪽으로 반응하면 아들, 음에 해당하는 오른쪽으로 반응하면 딸로 파악한 것입니다. 임신 중 딸을 아들로 바꾸는 방법은 임신 3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합니다. 동의보감에도 임신 3개월이 되면 남녀 구별이 생기면서 코와 남녀의 생식기가 뚜렷이 구별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별이 정해지지 않은 3개월 전에 약이나 방술로 남아를 만들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향약 집선방에 소개된 방법을 보면 임신부의 침상 밑에 도끼를 몰래 넣어두되 도끼날이 아래로 가게 할 것, 임신부가 허리에 활주를 100일 동안 차고 있다가 풀어버릴 것, 임신하고 석 달 안에 수탉꽁지의 제일 긴 털 3개를 뽑아 임신부의 잠자리에 몰래 넣어둘 것, 남편의 머리털이나 손발톱을 넣어두거나 서궁왕 반양을 옷 속에 차게 할 것. 그리고 조선 후기 증보살림경제와 규합총서에 추가된 것은 원추리 문양이 새겨진 비녀를 왼쪽 머리에 꽂고 원추리 꽃을 차고 다니게 한다. 왼쪽 몸이 꼬리까지 전부 붉은 수탉을 매달아 죽여서 털과 발, 내장을 짐승이 먹지 않게 땅에 파묻고 머리까지 고아 혼자 다 먹은 후 뼈를 모아 묻으면 남태가 된다. 석 달이 채 못되어 한밤중 상경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남편의 갓을 쓰고 옷을 입고 홀로 집안 우물가에 가서 왼쪽으로 세 번 돌고 축수하기를 남위양이요 여위음이라 하며 세 번 하고 우물을 굽어보며 스스로 그림자를 비추고 올 때 돌아보지 않으면 반드시 아들을 낳는다는 내용입니다. 당구 경험방과 수세 비결에서는 임신부의 이불 밑에 도끼를 넣어두는 방법에 대해 확신이 있었는지 믿지 못하겠으면 알을 품은 닭의 둥지에 도끼를 매달아두면 병아리가 모두 수컷이 된다고 장담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 낳는 비법을 보면 부부가 관계를 가진 뒤 왼쪽 다리를 구부리고 왼쪽으로 누워 자면 아들을 잉태하고 오른쪽 다리를 구부리고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 딸을 잉태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2월 정해일에 복숭아꽃 살구꽃을 따서 그늘에 말린 다음 무자일에 물에 섞어 조금씩 7일 동안 3번 먹으면 태기가 있어 아들을 낳는다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딸을 낳기 위한 비방도 있었는데 아들을 낳으려면 늘 활을 쏘고 순마를 타고 다니는 것을 생각하며 딸을 낳으려면 귀걸이를 걸고 가락지를 끼고 폐물을 차는 것만 생각하여야 한다. 음지에서 캐낸 서궁왕인 자왕을 차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의서에서는 아들 갖기 좋은 합박 날짜를 제시하는데 월경이 막 끝난 뒤에는 금과 수가 일어나므로 이때 합방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월경이 끝난 뒤 1, 3, 5일째 합방하며 아들을 낳고 2, 4일째 합방하면 딸을 낳으며
6일째 이후에는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부부 합방 시 조심할 사항도 있었는데 날짜의 간지에 병자일 정미일처럼 병이나 정이 든 날, 초하루와 보름 금음날, 바람이 심하게 불 때, 천둥과 번개가 칠 때, 날씨가 흐려서 캄캄할 때,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날 때, 무지개가 설 때, 땅이 흔들릴 때, 햇빛과 달빛, 별빛 아래, 사당, 절, 우물이나 부엌, 화장실, 묘지, 관 옆에서는 합방을 삼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선시대 유일한 여성 실학자인 빙어가 이씨는 민간에서 경험한 사람도 있어 자신의 저서인 규합종서의 방법들을 소개하기도 했지만 태아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며 비방이 넘쳐나는 세태를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